공원은 1,100여 종이 넘는 생물 자원이 있고 또 순천만보다도 대상지가 좀 면적이 더 넓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특별한 목적을 띄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강진에서는 강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원들과 함께 이곳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숙제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공공 공간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공간 안에 놓여져 있는 시설적인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곳에 생명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낡은 화장실이나 컨테이너 건물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지금 다시 새로운 화장실과 관리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을 보충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뒤에서 펼쳐지고 있는 풍경처럼 이 지역에 계신 분들, 귀농귀촌 하신 분들 또는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그들이 만드신 공예품이나 아니면 생산하신 생산품들을 같이 나누어 쓰거나 같이 바꾸어 쓰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들이 모여서 강진에서 행해지는 앞으로의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스스로 지켜나가시게끔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미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 향상과 공간 디자인의 향상입니다. 아, 저는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강진만 노을장에서 이런 일러스트로 그린 엽서라든가 그리고 달력 이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강진에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그 주제를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직접 만든 거이거든요. 우리 감 따서요. 예. 강진 노을장에 와서 스코프 샀어요. 좋습니다.